야, 근데 아니, 케이스가 엄청 크네요. 네네, 이 팬분이 진짜 팬분이 선물해 네,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역시 귀여워서. 네. 갑자기 선회하는 거 보니까. 역시 분해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와우. 어떤 시간이죠? 바로 10 favorites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나 관심사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또 얘기를 좀 드리면은 A사의 이제 태블릿 PC인데 뭐 살짝 보여드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책도 읽고 뭐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게 이제 1세대를 처음에 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큰 태블릿이 나와서 12.9인치 이거 첫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매한 후에 이제 5세대 나오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버릿이고요. 맞습니다. 저희 두 번째 페이버릿은 이걸로 다 그냥 안에 다 이게 안에 다 있어요. 진짜 21세기야. 유튜브 채널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요새 맨날 보는 거 광고 하나 광고 주세요. 이 채널인데요, 트래블 서스티라는 채널을 저는 되게 많이 봐요. 뭐 세계 각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여행을 하면서 그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을 네. 직접 뭐 이렇게 요리하는 장면을 세세하게 찍어가지고 편집을 최소화한 그런 또 채널인데, 요새 이런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 맛있겠다. 뭐 뉴욕에 파는 치즈케이크도 구경도 하고 뭐 다양한 국가에서 파는 그죠. 또 음식들을 또 구경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요새 즐겨보는 채널입니다. 바로 게임인데요. 게임. 또 두준이 형이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네. 게임이죠?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두준이 형은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한 60위 안에 또 들고 있고 저는 제 이제 드루이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뭐 한 2000등 안에. 야, 그래도 대단한 거죠. 주류 캐릭터고 전 비주류 매니아층이 강한 캐릭터여서 저는 사실 좀 60등? 60등이면 그래도 좀 준수한 편이고 잘하는 편이죠. 세계 570등. 예. 세계 570등. 세계로 가면 이제 한 3-4000등까지 또 밀려나는. 와, 그래도 뭐 이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제 직업이 네. 되게 많이들 하시는 직업이라서 랭크를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사랑받는 직업이구나. 네, 요새 좀 많이 좀 고민이 드는 좀 시기예요. 아, 이직을 할까? 아니, 이직은 아닌데 네. 이 직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좋은 고민이에요. 네, 네. 건강한 고민이죠. 아, 그럼요. 최근에 그럼요. 또 많이 못해가지고 순위가 네. 좀 쫙쫙쫙쫙 밀리고 네. 있어요. 사실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기광형이나 요섭형 같은 경우는 운동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나 두준이 형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좀 스트레스를 푸는 소통도 하고 예, 소통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 아. 자, 지금 네, 4시 이거 6분간. 버즈 아니에요? 네, 버즈네요. 어? 근데 네. A사에서 버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워치는 저의 건강도 챙겨주고 오, 맞아요. 갑자기 신호가 와서 보면은 심호흡 하라고 오, 1분 동안 심호흡을 하라고 저의 그 네, 혈압 관리도 해주고 네,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 친구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워키토키라고 예, 이제 무전 기능이 돼요. 어, 동훈 씨랑 네, 동훈 씨랑 네, 한번 해봤어요. 신기하다. 프로틴 과자입니다. 아~ 네, 제가 과자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과자가 이제 나트륨도 굉장히 높고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식단 관리하기에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얘는 나트륨이 좀 있네요. 근데 나트륨은 괜찮아요. 네. 설탕이 중요해요. 보통 많은 프로틴 과자들은 조금 텁텁하기도 하고 과자라기보다 건강식에 가까운 맛이 많이 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뭔가 광고하는 느낌이 나는데 내돈내산 내돈내산 저희 다 같이 네. 공부했거든요. 맞아요. 네. 프로틴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푹 빠져있는 과자 맛있어요. 네. 다섯 번째 페이보릿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디스프레이. 바디스프레이죠. 홍보할 목적으로 갖고 온 건 아니고 본인이 지금 우리 진짜로. 하이라이트가 이제 지금 모델로 있는 더프트앤도프트라는 그렇죠. 브랜드인데 샘플을 저희가 네. 좀 받았잖아요. 네. 받아서 뿌려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네, 바디 스프레이인데 무슨 향이냐면 이게 갓 피어난 작은 꽃의 싱그러움을 담은 매력적인 향기래요. 개인적으로 향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향수보단 요새는 이거를 좀 뿌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바디 미스트가 약간 로션 바르기 귀찮고 이럴 때
뿌리면은 정말 좋아요. 칙칙 뿌리면은 너무 좋아요. 네. 여기다 두고 할까요? 아니, 세트에 두고 하시죠. 책이에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인데 많이 못 읽었어요. 앞에 이 정도 읽었는데. 많이 못 읽었네요. 네, 회사 우리 이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조금 조금씩 읽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지리인데 이게 음식의 약간 기원이랑 여기서 왜 이것들이 재배가 시작됐고 어떤 경로로 뭐 이렇게 전파가 됐으며 오, 재밌다. 간단한 레시피도 그렇게 와. 있고 그냥 되게 재밌어요. 제가 원래 상식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죠. 그냥 네, 시간 킬링타임용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네, 제일 제가 추천하고 네. 싶은 거는 블랙미러. 블랙미러. 블랙미러 시리즈가 저는 제일 사실 그거를 처음 보려고 이제 구독을 시작했는데 또 아, 뭐 이런 이제 봤었고. 이제 아, 이거 프랙처도 재밌죠. 아, 프랙처도 네. 좋아요. 그렇죠. 더프트. 프랙처드도 좋고 넷플릭스는 솔직히 요새 많이들 이제 구독하시고 보니까 뭐 네. 따로 뭐 어떤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냥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 제가 최근에 네. 봤는데 가볍게 보기 좋을 만한 게 이거 괜찮더라고요. 러브 앤 몬스터스. 야, 그럼 네. 바로 찜을 해둘게요. 네. 저희는 진짜로 이렇게 넷플릭스라든지 영화 같은 거 추천해주는 네, 이런 재미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웨이브 싸움 재밌어요. 웨이브도 더불어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아, 웨이브에서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전의 하이라이트라고 재밌더라고요. 최고. 네, 거기에 나오는 손동훈이라는 친구가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지. 아, 반전의 하이라이트 재밌죠. 야, 반전의 하이라이트 보고 싶네요. 네. 이것도 우리 모델인데 네. 이거 했는데 또 저희가 또 웨이브 하면 좀 그래가지고 한번 꼬았죠. 넷플릭스로 비타민. 야, 저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요새 뭐 다이어트도 지금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춤도 많이 추고 있고요. 식단도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면역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 이제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것도 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감기 기운 같은 게 있는데 확실히 그럴 때 이렇게 멀티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해주니까 훨씬 더 몸에도 좋고 네 기운이 나더라고요. 에어팟 네. 무선 이어폰 네네 무선 이어폰. 야, 근데 케이스가 엄청 크네요. 네네 팬분이 진짜 팬분이 선물해 네,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서 네. 갑자기 선회하는 거 보니까 네, 역시 크네요. 네. 그냥 네 너무 귀여워서 이게 이 에어팟이 또 자그마놓고 이래가지고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큰 케이스를 쓰니까 네, 눈에도 잘 띄어서 네. 저희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의 페이보릿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10가지 알려드리니까 재밌네요. 저희도 재밌고 저희도 재밌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각자가 좋아하는 10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하이라이트의 새 앨범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마리클레르도 많이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사진도 한 번씩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월호죠, 6월호.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